여름방학의 특별한 호우 신혜와 밤새끼새! 자, 여름방학 특집이죠. 신혜와 밤새끼새점 SCX로 인사드리는 신혜입니다. 와! 자,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는요, 바로 현역 선수들께서 이 스튜디오 안에서 직접 게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분들이 없다면 게임을 하다가 그 마우스가 없는, 스타를 하다가 마우스가 없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저희 환중 씨와 주영 씨! 와, 안녕! 아, 안녕하세요. 김환중입니다. 아유, 저나 주영 씨나 예전에 또 프로게이머였다 보니까 지금 현역 선수들이 나와도 별로 이렇게 힘들지 않게 재미있게 편하게 저희랑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와서 정말 재밌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현역 선수들 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만나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옆에서 저희도 은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 화면을 보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선수들이 연령층이 너무 낮아져서 진짜 어린 선수들이랑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어린 선수들이랑 방송하는 게 너무 즐거운데 오늘따라 잘생겨 보이는 우리 주영 씨 여자친구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가운데 빈자리가 지금 텅 비었잖아요. 과연 누군가 게스트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떨린다. 야, 오늘도 정말 어리고 잘생기고 키 크고 정말 외모적으로 정말 좋고요. 그리고 위너스 프로리그 방식에서 전설이 된 사나이죠. 바로 조병세 선수입니다. 와! 환영합니다. 아, 멋있다. 야, 의자 좀 빼드리고 해요. 아, 조병세 선수 반가워요. 저희 밤새끼새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CJ 엔투스에서 키를 담당하고 있는 조병세라고 합니다. 키를 담당. 아, 정말 키가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요. 혹시 밤새끼새 자주 보시나요? 밤새끼새 많이 본 건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씩 챙겨보고 있는 편인데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박성준 선수가 팬더 문장을 한 걸 봤거든요.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정말 재밌었죠.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재밌으셨죠? 한번 팬더 문장 한번 해보실까요? 장난이에요. 게스트를 당황시키는데요. 아, 네. 조병세 선수. 땀이 나네요. 아, 근데 조병세 선수, 제가 잠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두 분에 대한 애칭이 있다고. 뭐라고 부르시나요, 평소에? 평소에. 평소에. 아무래도 영민이 형이랑 나이가 비슷하세요. 네. 네, 제가 영민이 형을 삼촌이라고 부르거든요. 친근하게 삼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삼촌. 그쵸. 이게 조병세 선수가 얼굴은 이런데 나이가 상당히 어려요. 얼굴은 이런 데는 뭔가요? 아, 나는 내 또래인 줄 알았는데. 너무 세게 찼나? 아, 이거 말도 안 되죠. 20살, 20살. 나이가 20살이에요. 그렇죠. 20살이에요. 저보다 동생이에요. 와, 신난다. 동생이랑 게임할 수 있어서 즐거운데요. 자, 오늘 1부 어떤 게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게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1부 첫 경기는 떴다 밤새끼새죠. 떴다 병세로 진행되고요. 두 번째 경기는 유저도전장입니다. 조병세 선수가 도전에 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대3 넥서스 부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라이브로 함께하는 신혜와 밤새끼새점 SCS 첫 번째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전에 저희 밤새끼새 팀과 함께하고 싶다면 웨스트 서버로 고고씨! 웨스트 서버에서 대기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게임은요, 바로 떴다 밤새끼새인데요. 오늘은 떴다 병세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빨리 웨스트 서버에서 떴다 병세로 시작되는 방제를 재미있고 다양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병세 선수가 들어갑니다. 단, 맵은 파이썬. 그런데요, 런처를 사용하셔도 돼요. 정말 그렇죠? 그 멋진 컨트롤을 볼 수 있다면. 근데 조병세 선수? 네. 지금 방제를 많이 볼 것 같아요. 특히 키 얘기 많으실 것 같은데 어때요? 키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키긴 했는데 키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그러네요. 그러게요. 그렇지만 지금 이거 좀 도발적인 방제가 너무 많은데요? 그러게요. 야, 이거 도발적인 그 키가 방제. 그 키가 부럽다 있어요. 이거 하나 있네요. 근데 떴다 병세 키만 담당? 이런 글도 있고요. 아, 제가 좀 나쁜 거 읽어드릴게요. 예, 뭔가요? 떴다 병세 토막 주제. 아, 떴다 병세 웹킷. 아,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방제로 들어오셨는데. 아, 도발적인 방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아, 제가 좋은 방제도 많았어요. 떴다 병세 태태전 기제도 있었고. 그렇죠. 예, 떴다 병세 성시경. 예. 가수고 성시경 씨 닮았다는 그런 글들도 있었고.
굉장히 떴다 병세 훈남이다 이런 좋은 글들 많습니다. 야 떴다 병세 그 키가 야 떴다 키만큼은 다냐 열받았어요. 예. 키만큼은 다냐라는 방식. 아마 이 방에 예 골라서 들어와 주세요. 이 방에 하고 싶 예 아 들어왔습니다. 도발적인 선수들이 뭔가 게임 내적으로 그게 벌처냐 뭐 이런 거보다는 그렇죠. 외모적인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선수들이 다 선수들이 어리기 때문에 또 외모적인 관심이 많아요. 유저분 지금 2번, 예. 2번이랑 4번은 닫아주시고요. 지금 스타트해 그렇죠. 주세요. 지금 2번분 나갔고요. 4번분 나갔고요. 지금 바로 스타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런처네요. 야, 저 런처방에 들어갔어요. 런처, 네, 아, 병세 키만 크면 다냐. 네, 유저분 시작을 해주시고요. 시작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 안 해주시면 조병세 군이 지금 딴 데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그쵸? 다른 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유저분 종종은 저구고요. 시작하셨나요? 네, 시작 됐습니다. 네, 조병세 선수 이그노어를 지금 빨리 해주시고요. 이그노어 되셨나요? 야, 이 아이디가 쉬운데. 야. 야, 완료됐습니다. 아이디가 또 좋아서 제가 전적을 쳐봤는데. 네. 네. 야, 6,900승, 뭐, 3,700패. 와, 진짜 이거. 오, 진짜. 조영세 선수 첫 판부터 난리 났는데요. 야. 아이디 한번 찍어주시죠. 아이디, 아이디. 아이디는 어떤 아이디? 아이디 한번 찍어주세요. 애니님. 아, 애니님. 어머, 이렇게 쉬워요? 이런 아이디 저희 밤새끼새는 사랑합니다. 굉장히 힘든 분을 골랐군요, 제가. 아, 그렇죠. 야, 이분이 예. 방제가 도발적인 것부터가 심상치 않았는데 그렇죠. 조병세 선수가 또 도발적인 방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들어갔더니 이런 고수가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도발에 넘어가 버렸네요. 아, 근데 조병세 선수가 공격적이고 스피드한 플레이를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뭐 정말 저는 믿어요. 그리고 조병세 선수가 플레이가 상당히 시원시원해요. 이렇게 수비만 하는 이런 플레이가 아니고 내가 먼저 가서 공격을 하겠다. 전에 나왔던 병태 선수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오. 남자답게 해야죠, 게임은. 남자답게? 근데 남자다워요. 봐도 남자다운데 남자답게 정말 기대할게요. 아 근데 오늘 의상이 저런 거 원래 남성분이 소화하기 힘든데 진짜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뿌듯한데요? 저 방송 멘트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 아무래도 이게 키가 크고 위너잖아요. 180이 넘는데요 키가 또. 그러니까 진짜 아니 오늘 정말 키도 크고 잘생기신 조병세 예. 선수가 나왔는데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희는 라이브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조병세 선수한테 하고 싶은 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밤새끼새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Q&A가 있어요. 그럼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Q&A는 열려있고 정말 글들은 많을 것 같고 많은 글도 올라와 있죠, 한정 씨? 아, 제가 일단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키 얘긴데요. 타락사시님이 올려주셨는데 조병세 네. 선수 키 185가 맞나요? 아, 85는 아니고요. 아, 85는 아니고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몇 센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83 정도? 와, 야, 아직도 20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185? 우유 많이 아, 드세요? 183? 그럼 188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앞으로 더 크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야, 아, 좋겠다. 난 성장이 끊겼는데. 나도 늦은 나이에 나는 또 군대를 가가지고 군대 가면 키가 1, 2cm 큰데요. 컸어요? 안 크더라고요. 지금 아유, 결국 왜. 위너가 못 됐어요. 난 클 줄 알았는데. 아. 나중에 이거 어때요? 저희 밤새끼새 팀과 조병세 선수가 다 일어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빠들까지 다 같이 일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셋이 일어나면 내가 너무 초라할 것 같아. 주영이도 키가 많이 크거든요. 아유 그래요?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상당히 뭐 클로징 할 때 네. 예, 다 같이 일어나는 거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아, 좋고요. 네. 네, 그런 사이에 지금 조병세 선수한테 질문들이 많이 올라. 나와 있어요. 얘기해주세요. 네, 제가 또 다른 질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작성자 드론의 할머니님께서 올려주신 건데요. 조병세 선수만의 태트전 비결을 물어보셨어요. 태트전 예. 비결이요? 태트전은 일단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빠르게. 빠르게. 잽싸게. 잽싸게. 절대 느리면 안 되고요. 예. 스피드. 천천히 막을 땐 공격은 빠르게 방어는 느리게. 공격은 빠르게, 방어는 느리게. 그쵸.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느리게가 힘들어서. 느리게가 침착하게 막아야 되는 거고요. 끝인가요? 저 그게 비결입니다. 아, 그게 비결인가요? 그게 비결입니다.
아, 정말 엄청난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와, 저도 저조차도 뭐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신만의 그런 비결을 원래 자신만의 예. 스타일 원래 태태전이 이렇게 심오하거든요. 그렇죠. 심오한 장. 아니 근데 환주 씨, 환주 씨는 왜 이렇게 조병세 선수만 봐요? 그렇게 조병세 선수가 멋있어요? 아, 저 좋아하세요? 시청자분들도 좀 봐요. 야, 알겠습니다. 이제 조병세 선수 그만 보겠고요. 야, 이제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병세 네. 선수가 일단 투 베럭스로 시작을 했고요. 이러면서 살짝 또 압박을 나가주고 있고요. 유저분은 오. 이렇게 하면서 성쿠콜로니 맞춰서 건널해주고 있어요. 오, 지금 성쿠콜로니가 앞에 3개가 있어요? 야, 이럴 때는 조병세 선수 지금 성쿠콜로니 3개 정도는 뚫을 수 있는 병력인가요? 이 정도면? 있나요?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질각으로 들어야죠. 야, 굉장히 힘든 병력입니다. 에이, 근데 조병세 선수 네. 그 공격성이라면은 야, 이거 충분히 들어가서 접을 만한데요. 맞아, 그리고 파이어벳이 2개가 있는데. 그렇죠. 아, 굉장히 지금. 예, 일단 이거 들어가면. 반하시는 것 같은데.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4개다. 조병세 선수. 야, 갑시다. 아, 이거 남잔데요. 야, 3마리가 들어갔어요. 매딩까지 올라가야 돼, 매딩. 매딩 들어갔어. 아, 올라갔어. 야. 야, 남잔데, 진짜? 그러면. 야, 이렇게 되면. 조병세 선수 유리하죠. 뭐지? 진짜 유리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면 뭐 거의 저우 선수들은. 게임을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죠. 야, 6,000승이 넘는 분인데 지금 조병세 선수의 찌르기에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병세 선수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뭐 그쵸 이러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들어가는 게. 네, 남자답게. 아~ 네, 이게 자신만의 판단이었나요? 아니, 옆에서 들어가라고 하셔가지고. 억지로 그냥. 아, 억지로 갔는데 들어가지더라고요. 네, 됩니다. 저희가 뭐 안 되는 거 시키진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언제 그랬어요? 다 될 거 같은 거를 이렇게 형으로서 얘기를 그렇죠.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바라까지 올리셨는데 유저분은 뮤탈리스크가 뜬 상황이에요. 지금 나왔어요, 뮤탈리스크가. 야, 뮤탈리스크가 나와서 지금 파이어벳을 때려주고 있지만 메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피해를 받지 않고 있어요. 저럴 경우에 메딕을 먼저 때리면 안 돼요? 야, 메딕도 아머가 있어가지고 뮤탈리스크가 때리면 체력이 금방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또 메딕이 또 채워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뮤탈 3마리? 2마리 정도로는 죽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오늘 네. 여기 도착을 했는데요. 조영이 예. 형하고 현중이 형께서 예. 아, 삼촌께서 삼촌. 제가 굉장히 지길 바라시더라고요. 아, 아니에요. 왜 아니. 이거는 먼저 얘기 들어봐야 돼요. 대기실에서 뭐라고 하셨길래요? 아, 저는 조병세 네가... 선수가 이렇게 너무 게임에만 집중하지 않고 재밌는 멘트도 많이 쳐주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재밌게 해달라고 그런 주문을 내렸을 뿐인데. 조병세 선수 정말 그랬나요? 정확히 뭐라 그랬냐면요. 네. 네가 져야지. 방송이 재밌다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꼬드기더라고요. 아니, 저는 조병세 선수가 그 게임 중에 말을 하면서 게임을 잘 못한다고 그러시길래 저는 네. 뭐 재밌는 얘기 많이 해달라 그러면서 뭐 지면 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뭐 재밌게 게임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유,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정말? 아, 지금 굉장히 재밌게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예, 이런 걸 저희가 바란 거거든요. 말 잘 들으세요. 예. 우리 주영 씨가 말을 이렇게 예, 말 재밌게 야, 하면서 지금 뮤탈이 몇 개죠? 하고 그래야 좀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뮤탈이 지금 몇 개인가요? 저희가 꼭 지라고 이런 얘기만 하지 않고요. 지금 뮤탈리스크 몇 개인가요? 8개? 뮤탈리스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별로 적은 생각보다 것 같은데. 화력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조병세 선수 지금 끝까지 예. 뮤탈리스크가 싫어서 허스 예. 런처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뮤탈의 재빠른 움직임이 싫어서 아무래도 런처를 사용하다 보면 뮤탈리스크 반응 속도가 좋기 때문에 환상적인 컨트롤이 나오거든요. 이럴수록 테란 유저분들은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병세 선수가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런처방을 너무 도발적으로 해주셔서 방제를 네, 도발적인 방제라서 조병세 선수가 그냥 낚였어요.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유저분 지금 뮤탈리스크 컨트롤도 굉장히 좋고 조병세 선수는 뚫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자, 잘합니다. 뚫느냐 못 뚫느냐. 야, 진짜 공격적이다. 야, 일부 성공권리를 때리고 뮤탈이 늦었어요. 뮤탈이 조금 늦었는데. 뮤탈이 좀 많이 늦었고 이거 뚫리면 게임이 끝나는 뚫은 것 같은데요? 야, 메딕의 힘이에요, 메딕의 힘.
아, 뚫었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아, 게임이 끝나기도 전에. 야, 유정은 나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떴다 병세는요, 조병세 선수가 이겼습니다. 와, 자, 박수, 박수, 박수. 야, 조병세 선수, 일단 시작은 깔끔하게 시작했는데, 지금 느낌이 어떤가요? 처음에는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왔는데요. 한 게임 이기니까 좀씩 풀리는 것 같네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야, 여기 말투가 거만해졌는데요, 약간?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뭐 1승에 기쁨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1승의 기쁨. 아, 근데 좋습니다. 그 기쁨이 오래 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앞으로 있을 경기들은 대단한 경기가 많이 그러니까요. 있죠. 그러니까요. 제가 아니죠. 작가님이 또 조병세 선수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실력의 유저분이 지금 대기하고 계신데요. 그렇죠. 자, 과연 오늘의 유저 도전자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진짜 누구일까요? 아, 정말 그 선물. 대단한 분이 아, 정말 선물. 어떤 분이? 야, 이걸 또 그리고 작가분이 네. 확실하게 준비했습니다. 확실하게. 오늘 정말 기대되는 분인데 와, 이 선수 정말 프로필 대단합니다. 오늘 조병세 선수를 긴장하게 만들 선수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자, 누굴까요? 야, 누구야, 누구, 누구야? 누구, 누구야, 누구? 누구야, 누구? 누구, 누구? 아, 진짜 궁금하다. 야, 기대됩니다. 아, 그 특별한 선물이라고 딱 붙였는데 누굴까요, 그 선물이? 야, 이름은 진웅군. 나이는 18살이고요. 주종족은 프로토스입니다. 야! 원하는 맵은 투원이고요. 그리고 사설 서버 실력은 A! 와우. 런처를 사용하신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어요. 와우. 이분이 57회 커리지 매치에서 우승을 해서 준 프로게이머가 된 사람이랍니다. 오. 진웅 준 프로게이머! 야, 안 그래도 맨날 잘하시는 분들이 나왔는데 오늘 준 프로분을 또 섭외했어요. 조병세 선수를 위해서. 선물 잘 받으실 거죠? 아, 네. 주신 거는 거부할 순 없는데 1승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또 이런 시련을 저에게 야. 감사합니다. 아, 자, 그러면 지금 방 만들어서 들어와 주시고 계시죠? 야, 조병세 선수 그러면 네. 이제 방 만들어 주시고요. 방 만들어 주시고요. 근데 진짜 궁금하다. 준 프로게이머 정도의 실력이면 과연 여기서 만약에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지면 굉장히 재밌어지고 예. 즐거운 방송이 되는 겁니다. 아, 들켰네. 아우, 진다네. 네, 아, 저도 얼마나 그 준프로 게이머. 그렇죠. 네, 아마추어도 아니고 준프로 게이머가 이렇게 경기 나와서 방송에서 해서 뭐 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저는 네. 승패를 떠나서 네. 조병세 선수랑 준프로 프로토스랑 게임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그쵸? 나올 것 게임을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 봐요. 진짜 야, 지금 진웅군이 오시면 바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조병세 선수가 방 만들었고요. 진웅군 지금 빨리 들어와 주세요. 빨리 들어와 주세요. 야, 오셨습니다. 떨린다. 이그노 해주시고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유저분 종족을 골라주시고요. 유저분은 예, 지금 진웅군. 종족을 골라주시고요. 투수를 골라주세요. 야, 이러면서 조병세 선수가 지금 준프로 게이머한테 네. 살살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했어요. 아, 준프로 게이머 조병세 선수가? 야. 아, 조병세 선수가 아니라 준프로 게이머. 예, 그럼 지금 스타트 해주세요. 시작하면 되나요? 아, 예, 시작해 주시고요. 자, 갑시다. 아, 조병세 선수,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 그 숙소에서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뭐 지금은 굉장히 네,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조선수 아닙니다. 굉장히 야, 약한 모습이고요. 스쿼에서 아무래도 프로게이머다 보니까 지금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진짜 지금 계속 앞에서부터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자 지금 밑에 보이시죠? 조병세 Q&A 자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조병세 선수에게 궁금한 점, 뭐, 진짜 특이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력이 몇이나. 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 지금 질문들 엄청나게 네.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 하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질문 좀 예, 많이 여쭤볼게요. 예, ZBS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네. 조병세 선수죠? 조병세 선수. 이름이 좀, 이게 잘 예, 와닿지 선수 않나요? 왜 테란을 선택했는지 궁금해 네. 하셔서. 테란을 선택한 이유요? 예. 왜 하셨나요? 원래는 제가 프로토스라는 종족을 했었어요. 근데 예. 테란한테 너무 지는 거예요. 프로토스가. 그래서 바꿔버렸습니다. 열이 받아서. 아, 열 받아서? 네, 열이 너무 받아서. 이건 뭐 거의 저번에 나온
나왔던 그렇죠. 명언 중에 하나죠. 테란 헤라. 그거를 실천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야, 진짜. 이거 프로토스가 좀 원래 좀 어려워요. 스타트 처음 할 때 저그한테도 많이 져야 되고 테란한테도 많이 져야 되는데 그걸 또 이겨내면 프로토스도 정말 좋은 종족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못 이겨내면 아니고? 못 이겨낸 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 근데 지금 가스로 지나겠어요. 정승현 선수는 이런 거에 두려워하지 않는 선수예요. 네? 굉장히 뭐 말하면서도 게임에 굉장히 능숙하고 굉장히 정보적으로 그렇죠. 보여주는 선수인데 좀 질문 하나를 또 드릴 게 있어서 네. 예, 조명세 선수 그 액팅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 팀 내에서 가장 잘해주는 선수와 괴롭히는 선수가 있다면 괴롭히는 선수요? 아, SCB 앞에였고요. 유저분이 네. 컨트롤 잘하시네요. 네, 유저분 컨트롤 잘하시죠. 준프로인데요. 준프로잖아요. 준프로세요. 저희 선물이에요. 작가님의 선물. 감사합니다. 일을 딱 해보시고. 잘해주는 선수는 네. 팀원들 다들 잘해주고요. 아, 다세요. 다들 잘해주고요. 그럼 괴롭히는 선수. 괴롭히는 선수가 없어서 문제죠. 아, 없나요? 아, 좀 괴롭혔으면 좋겠는데. 네,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은 자신이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를 들거든요. 빠졌네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아, 절대 아닌가요? 제가 그럼 팀 내에서 키만 담당하고 있나요? 키 팀에서 키랑 테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키랑 테란을. 테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유 뭐 지금 나이도 20살로서 팀 내에서 지금 좀 어린 나이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좀 어리면 좀 귀엽게 팀들도 뭐 재밌게 해주고 뭐 이런 재롱 같은 건 없나요? 이게 그런 귀여움은요 얼굴을 따라가는데요 제가 귀여운 얼굴이 아니라서 아니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웃을 때 상당히 미소가 네. 귀여워요 아니 목소리도 좋고 아까 그렇죠. 얘기했다시피 성시경 씨 또 닮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래 한 곡 부탁드릴게요 목소리도 좋고 게임하면서 노래하기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여기서 노래하면 좀 그렇겠죠? 조병세 선수 그 유저분이 프로브 댄스까지 조병세 선수 기지 안에서 마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브 댄스를 좀 보여주셨어요. 조병세 선수가 굉장히 상당히 지금 예 열이 좀 났을 것 같아요. 도발을 하시네요. 예, 도발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는데 프로브가 두 마리가 들어왔어요. 야 그래도 조병세 선수가 팀시티를 잘 하셔가지고 질러선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질러선 근데 유저분이 정말... 프로브가 두 마리가 왔어요. 근데 유저분도 컨트롤이 정말 좋으신데요? 컨트롤 좋으시네요. 예. 프로브 살짝 질럿으로 압박만 해주고 프로브는 지금 빼주고 있고요. 이러면서 조병세 선수의 테크트리를 다 확인했어요. 괜히 준 프로브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프로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죠? 안마당을 했나 봐요. 멀티를 내서요? 멀티까지. 지금. 저희가 개인 화면만 보다 보니까 토스의 진영을 잘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저분이 그렇지만,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중프로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맞다고 해주세요. 프로게이머 조병세 선수. 아, 그리고 또 변영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병세 선수가 랭킹전 하면 또 그렇게 승률이 좋다네요. 랭킹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중프로 선수한테 힘든 소리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형태 형도 잘하거든요. 그렇죠. 변영태 선수도 프로인데요. 그렇죠. 못한다고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방송에서. 예의상 해준 얘기일 겁니다. 근데 그 변영태 선수가 나와서 조병세 선수가 뭐 예전에 자기가 많이 가르쳐주고 자기 그렇죠. 스타일도 그대로 조병세 선수가 받아서 리틀 버서커라는 별명까지 본인이 지어주고 그랬는데 요새 좀 이게 크다 보니까 자기한테 좀 대들고 뭐 이런다고 얘기가 많았어요 변영태 선수가 예 많이 하고 갔어요 뭐 네, 대든다기보단 원래 커서 왔고요 원래 키가 좀 커서 왔고요. 원래 머리가 상당히 커서 오셨군요. 그렇죠. 원래 처음부터 예. 늘 똑같았습니다. 늘 같았다. 변태 선수랑 한번 전화 연결이라도 해보고 싶을 정도로 전화 연결 강한 발언인데 숙소 가면 변태 선수가 또 한마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앞에 드라군이 왔어요. 압박을 질럿이랑 유저분이 지금 계속 압박을 해주고
이 장면을 또 변현태 선수가 보고 있다면 굉장히 또 큰 웃음을 지을 것 같아요. 어떡해요? 아, 변현태 선수가 지금 보면서 아, 너가 뭐 자기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둥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지금 상당한 위기예요. 네, 지금 유화군이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아무래도 중간에 가스러시에 이은 후속으로 지금 러시가 온 건데요. 아, 탱크 타이밍을 정확히 재가지고 사업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지금 자원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야, 이제 탱크가 나왔고요. 정말 짜영세 있는 운영이 좋은데요? 오, 이거 들어오시나요? 야, 범퍼에 기다리는데! 근데 조명수 선수가 판단이 정말 완벽했어요. 야, 유정은! 근데 이거는 이건 손해인데요? 조금 오버한 게 아닌가, 유저분이. 유저분이. 야, 손해를 조금 보셨네요. 유저분이 화끈하게 좀 이렇게 경기를 이끌려고 하다가 지금 큰 손해를 봤어요. 그렇죠. 이러면 조명수 선수한테 또 분위기가 약간 넘어오죠? 그렇죠. 아무래도 초반 병력 4드래곤 원질러스는 큰 병력인데 지금 다 잡혔어요. 탱크 한 대랑 바꿨죠? 야, 드래곤 비싼데? 그래도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 번 더 해주셔도 되는데. 큰 웃음 주세요. 한 번 내주셔도 되는데. 유저분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지능군 도발하고 계세요. 그래도 지능군이. 네. 설마 이대로? 뭐야, 이거 가는 거야? 나와요? 이대로 가는 거예요? 진짜 그냥 가는 역시 건가요? 이게 조병세예요. 가야죠. 아, 이런 멋진 역시 스타일이. 공격적. 예. 아, 진짜 멋집니다. 배영태 선수도 저번에 진짜 이 못지않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벌초도 없이 나가요. 더 빠른데요? 네, 더 빠르게 나가는데요? 스캔도 없고 벌초도 없고. 와. 근데 여기서 조이기로. 야, 유저분 만만치 않고요. 야, 유저분 많아요. 야, 좋습니다. 좋아요. 탱크를 쳤다. 아드라곤밖에 없는데, 여! 야! 이야! 야! 탱크 다 나갔어요. 4드라곤으로, 지금 5드라곤으로 4탱크를. 지금 컨트롤이 대박인데요? 야, 장난 아닌데요? 기도바꾸가 장난이 아니에요. 컨트롤이 손을 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선물이 맞긴 맞군요. 그렇죠. 컨트롤이. 그렇지만 지금 결국에는 유명준 선수가 라인을 잡았어. 잡았다. 야, 진짜 우리가 이런 경기를 원했어요, 선수들의. 실세 없는 공격. 이런 건 당하시면 안 되는데요? 야, 여기서 안 끝나고 이런 골처럼 잘 막으셔야 된다고요? 오, 잘 막고 있는 것 같은데? 옥정호가 지금 나왔나요? 옥정호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유저분이 지금 프로브가 좀 많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야, 유저분이 지금 아닌가요? 아니면 멀티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멀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그렇죠, 앞마당까지 있는데 본진의 본진의 프로브가 왜 이렇게 없죠? 멀티, 앞마당 앞에 있는 거 아무래도 같아요? 공격적으로 하셔서 그렇죠. 나온다는 걸 생각하고 하신 것 같아요. 예상을 하고. 유저분이 공격적으로 하고 거기다가 지금 테크트리까지 다 올라간 거 보니까 상당히 가난하게 계속 밀어붙일 생각이었는데 하신 것 같은데 마침 또 조병세 선수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먹었어요. 야, 유저분. 서로 지금 실틈을 안 주고 계속 주고받고 공격력이 장난이 아니고요. 유저분 컨트롤이 장난이 아니신 것 같아요. 좀 많죠? 그럴까요? 유저분 이러다가 조명선 선수 지금 수비만 하고 있는데 입구 뚫려서 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멀티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병력이 너무 많은데요? 야, 지금 멀티를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치더라도 하고 있지 않을까. 확인하러 가야겠어요.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느낌상 불안한데요. 이러면서 확인하러 지금 벌쳐 출동하고요. 이러면서 계속 이제 꾸준하게 앞마당이랑 본진이랑 꾸준하게 자원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재밌다. 진짜 오늘 같은 경기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진짜 기존의 테란들은 이렇게 기다리는 플레이를 잘 안 해요. 네, 공격적인 맞아요. 플레이를 하는데 특히 조병세 선수는 변현태 선수보다 더 공격적인 것 같아요. 멀티 아 이제 만들었구나. 멀티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니라 파일런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멀티를 준비하고 있는 프로브였고요. 파일런 위치가 멀티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멀티가 있네요. 이제도 좋습니다. 스타팅 멀티를 해주고 스타팅 멀티까지 해주셨고요. 아니, 조병세 선수 지금 네.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네요. 근데 진짜 작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조병세 선수 지금 열반 특집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런 그 유저분을 매일매일 초대했으면 한준 씨나 주영 씨도 한번 게임을 했으면. 아니 저희는 그 아마추어 분들하고 같이 경기를 해야 이제 급이 그렇죠. 맞죠. 아니 이렇게 중프로세요. 아니, 네, 섬에서 그러니까. 배틀넷에 초대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당연히 물론 재미는 있는데 저희 네. 플레이를 많이 보여드리기가 좀 민망해요. 현역 선수들이 훨씬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지금 중프로 선수를 만나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데. 어 진짜 지금은 갑자기 말도 없어지고 집중을 완전히 한 상태예요 지금. 야, 지금 정말 집중을 해야 없죠.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이 전투에서 오늘의 승패가 갈릴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질럿이 발업이 아직 안 된 상황이고 유저분 병력이 아직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에요. 야 지금 유저분 병력이 갈려 있고요. 그렇죠. 이제 야, 양쪽에서 앞뒤로 싸먹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조정희 선수 지금 탱크 컨트롤 좋은데요. 와. 야, 탱크는 다 살린 상황이에요 지금. 저렇게 큰 탱크를 어떻게 컨트롤 저렇게 쉽게 하지? 야, 이러면서 타이밍 좋게 뒤진 모델이 좋고. 야, 유저분 이건 좀 오버하신 것 같은데. 야, 여기서 네. 잠깐 나왔는데요. 또 탱크로 이렇게 일일이 또 드래곤을 찍어줬어요. 그렇죠, 이렇게 빼셔서. 화력이 분산돼서 때릴 수 있게. 네, 아 질럿도 조금 많이 생산하셨으면 되게 좋겠네요. 지금. 또 생산해 주시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유저분도 지금 물량이 터졌고요. 조병세 선수가 이 조이기 라인을 좀 더 간단하게 구축을 해야지 이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누가 이길지 정말 모르겠어요. 좀 올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멀티 가져가서도 조금 아직은 좀 늦은 것 같고 지금은. 그렇죠. 예. 이제는 이 병력으로 컨트롤에 집중해서 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3만년 조이기라고 불리는 지금 조금씩 전진하는 그런 라인을 계속 구축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 근데 예, 앞으로 그렇죠. 가장 좋죠. 이런 조이기 라인. 그렇죠. 앞으로 조금만 더 전진을 하게 되면 앞마당 그 진입로가 타격을 받게 돼서 조금만 전진을 하면 조명 선수가 분명히 좋은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렇죠. 이 투원이라는 맵은 일단 저기까지만 테란이 진격을 한다면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야, 탱크 망쳐요, 조명 선수. 지금, 예, 우리 진웅군은 꼭 참아주고 있어요. 굉장히. 오, 지금 이 자리까지 장악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모으고 있어요. 진웅군이 예. 거기다가 중프로답게 병력을 쉽게 안 쓰고 계속 기다리면서 좋은 상황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플레이 정말 좋고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조병세 선수는 계속 조금씩 조금만 더 계속 전진하는 이런 플레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데 프로토스에게 제일 진짜 최고의 그 최악이죠 이건. 정말 그렇죠.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 다리가 이제 딱 장악이 되는 순간 프로토스는 더 이상 이제 병력 확보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야 진웅군이 지금 빈집을 빈집을 들어오고 역시 조병세 선수는 이런 판단을 하네요. 야 진짜 CDN2스 테란 선수들은 자기 본진에 공격이 온다 싶으면 수비하지 않아요. 야, 언제나 공격이에요.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 뒤로 오는 병력 막아줘야 되고요. 같은데요? 정말 많이 왔어요. 야, 진짜 야, 이거 조병세 선수 엄청난 위기인데요. 조병세 선수의 입모양이 점점 변하고 있어요. 야, 지금 아비터까지 나온 상황에서 앞마당 커맨드까지 들게 된다면은 야, 스탠드 하나고! 이분 정말 잘하십니다! 중프로의 진웅군! 우와! 조병세 선수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아, 조병세 선수 지금 크게 당황했고요! 야, 지금. 야, 장난 아니야. 야, 이분 정말 대단하신데요? 와. 야, 조병세 선수 끝까지 그래도 멋진 모습 보여주고 계시고요. 굉장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네요. 야, 굉장히 너무 잘하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야 진짜 제작진의 그 섭외 능력에. 다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야, 진짜. 날이 갈수록 유저분들이 정말 강력해진 유저분들이 예. 도전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런 유저분들이. 대단합니다. 예, 진짜 A 중프로 분들까지 이제 도전을 해주시니까. 네, 도전을 많이 예. 해주시고, 또 작가님이 거기서 고르시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고르세요?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많이 좀 유저 도전장에 글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현씨! 예. 알겠어요! 아니, 저희는 좀 힘들고요. 근데 진짜 병력... 너무 잘하신다. 예, 그래도 막았어요. 이 병력을 아슬아슬하게 막아내긴 했지만 막으셨는데 막았지만
나가는 막은 게 많은 게 아니죠. 지금 그렇죠. 스타포트도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유저분은 아비터까지 나오셨고요. 지금 앞마당에 자원 피해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야, 그렇지만 세 번째 12시 멀티까지. 야, 유저분 깔끔합니다. 아주 좋은 실력을 가지고 계신 유저분인데. 야, 조병세 선수 지지 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저 도전장은요 조병세 선수가 졌습니다. 유저분이 이겼어요. 축하드려요. 야, 진짜 잘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조병세 선수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잘하시네요. 너무 공격적으로 했나요? 좀 너무 공격적으로 했어. 진짜 내가 봐도 그 첫 번째 러시는 너무 빠른 타이밍에 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조병세 선수의 스타일을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프로브도 많이 안 뽑고 가난하게 병력을 또 뽑아주셔가지고 그렇죠. 조병세 선수가 나가니까 얼른 냉큼 그 병력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렇죠. 그때 네. 드래곤 컨트롤이 상당히 돋보였어요. 그렇죠. 오늘 진짜 컨트롤이 조병세 선수보다 어떻게 보면 유저분이 더 돋보인 경기가 선수가. 아닌가 싶네요. 조영세 선수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마지막 게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웅군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수고하셨고요. 잘하시네요. 꼭 프로게이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정말 그러지 말아요. 이제는 조금 쉬었다 가게 제가 3대3 넥서스 부시기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정말 프로게이머 현역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이 게임을 하면 정말 귀여운 플레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오늘 기대 많이 해볼게요. 자 방 만들어주시고요. 방제 얘기해주세요. 예, 방 만들었고요. 넥서스 네. 3대3 넥서스 부수기 잠깐 쉬어가고 또 조병세 선수의 멋진 모습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조병수 선수가 들어오면 지금 많이 예.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금 경기가 많아요. 지금 그렇죠. 이 경기는 빨리 잊어주시고요. 다음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빨리 집중력 그렇죠. 보여주세요. 지금 또 그 조병수 선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이미 진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조병수 선수 너무 그렇게 침울해하실 필요 없고요. 넥서스 네. 부수기 한번 가볼까요? 방제 네. 알려드릴게요. 방제 밤새끼새 8909 2번 1번부터 100번 사이고요. 서버는 웨스트입니다. 세 분 모실게요. 세 분 들어오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네, 빨리 들어와주세요. 세 분 오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조병세 선수랑 함께합니다. 그렇죠. 세 분 밤새끼새 8909 세 분 모실게요. 아 근데 이거 비번 맞추는 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분 들어오셨고요. 네, 진짜 한 분 오셨고요. 두 분 모십니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빨리 들어와주세요. 아 근데 벌써 오셨어요 세 분이. 다 오셨어요? 그렇죠 다 오셨고요. 전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아 조병세 선수는 아무래도 이게 배틀넷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저분이 오시면 친절하게 채팅창에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계속 써줘요. 여기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 방송으로 바로 인사하시면 됩니다. 어머 저거 예전에 우리 환준 씨가 들었던 멘트인데.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막 방송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 안녕하세요 배틀넷으로 막 인사하니까 그때 막 뭐라 하셨는데 그런 사이에 저는 지금 빨간색 히드라 저는 빨간색이고요. 야 저는 초록색 예, 우리 환중씨는 옥색 그리고 조병세 선수는 파란색 리버한테 다 죽었는데요? 그러게요. 아 조병세 선수 네. 그 평소에 팀에서 이런 유즈맵들 많이 하나요? 많이 하지는 않고요. 예 자주 조금씩. 조금씩. 그럼 네. 본인이 잘하나요? 잘하는 편에 속하나요? 아니요. 제가 유즈맵을 잘 못해요. 유즈맵은 누가 잘하나요? 야저 처음이에요 지금 근데 못한다고 하는 선수는. 네, 유즈맵을. 누가 잘하나요 누가? 도대체 누구야? CJ 엔투스에서 유즈맵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야? 잘하는 사람은 모르겠네요. 없어요? 컨트롤 같은 거 잘하는 사람은 있는데요. 누가 잘하나요 컨트롤? 정우 형도 잘하고요. 정우 네, 정우 형, 김정우 선수 잘하고요. 한두열이라는 2군 선수도 잘해요. 형태형은 정말 네. 못합니다. 형태형 정말 못합니다. 조영태 선수 이미 확인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네, 저희가 확인 끝났죠. 이미 확인을 마쳤고요. 그래도 조병세 선수는 자기가 못한다고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오늘 프로게이머인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꼴등이네요. 네. 300점.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조금씩. 항상 지금부터 시작이죠. 그렇죠. 아, 그럼 아직 안 끝났잖아요. 어, 지금 유저분 아이디 한번 볼까요? 조조1님, 레드티어스님, 샤인팜님. 어, 좋아요. 유저분들 오늘 점수도 벌써부터 1등 하시는 유저분도 계시고 굉장히 좋은데, 어, 지금 이거 녹색 누구죠? 녹색 환경씨인가요? 지금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어, 너무 빨간색 누구죠? 올라가지 말아주세요. 아, 빨간색은 그 멋진 우리 지영씨고요. 멋진 거라고요? 아, 지영씨가 진짜 잘한다 요즘. 아, 제가 요새 넥서스 부수기를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진짜요? 예, 근데 저희 공방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유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많으시더라고요. 예, 제가 한번 했다가 뭐 3대1로 유저분 한 분이 뭐, 한 분이 막 20만 점 가고, 저는 3만 점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진 적도 있고, 공방 유저분들 넥서스 부수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저희 숙소에서 한 번씩 하거든요, 공방분들이랑. 예. 못 이기겠어요. 그렇죠. 너무 잘하셔서. 너무 잘하세요, 넥서스 부수기. 진짜. 예, 저희도 지금 넥서스 부수기 경력이 장난이 아닌데, 그렇게 승률이 요새 좋지를 못해요. 오늘 조영선 선수만 믿고 있습니다. 아, 저를요? 예, 믿고 있어요. 선수가 지금 또 올라갔어요. 저 많이 올라왔어요, 조영선 선수. 야. 야. 선수 지금 많이 올라갔고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렇게 올라간 게 기적이에요. 현역 선수들 다 밑에서 계시더라고요. 바닥에서 노셨군요, 현역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비다 보니까 또 잘 안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 이 캐리거는 누가 잡나? 누가 잡나? 제 겁니다. 제가 우리 90% 감소 당했어. 90% 감소. 와우. 야, 유저분들 90% 감소를. 아, 이 남았어요, 에너지. 아, 이거 죽일 수도 없고. 나한테 와, 나한테. 예, 한중 씨한테 죽고 싶네요. 이리 와, 이리 와. 예, 내가 때려줄게. 한중 씨한테 죽고 싶어요. 툭. 야. 어, 빨리. 많이 오시는데요? 아니, 한중 씨가 못 죽였네. 누가? 아, 나 잡으라고, 지금 1등인데? 잡으라고 줬는데, 분명히. 나 1등이야. 내가 죽인 거 맞는 거 같은데? 아, 환중 씨가 술이 0이었어요. 아까 제가 찍어봤을 때. 그걸 또 빨리 찍으셨네요? 예, 네, 아. 그래요? 기억하고 있어야죠, 이런 거. 조도 못 먹네, 나는. 예, 네, 조도 못 드셨어요. 아. 어, 조도 못 먹어. 어, 이거 영웅인데요, 니라가? 탱크도 위에 영웅이 있어요. 아, 네. 언더 탱크 영웅이에요? 제가 잡고 있어요. 오케이, 리버 좋아요. 리버가 정말 그럴 때 굉장히 좋아요. 어, 그러면서 주영 씨가 미치네요? 어, 나 뭐야, 왜 이래? 주영 씨, 바닥에서 노네요. 주영 선수 에너지가 하나가 없네? 야, 지금 밤새 기세 팀이 1, 2등이다! 1, 2등이죠? 1, 2등이죠? 아. 주영씨 왜 바닥에서 놀아요? 좀 위로 올라오고 그래요. 어? 아, 환중씨 뮤탈리스트 에너지가 별로 없네? 자꾸 팀킬을 하세요. 아니, 그거 언제 했다고 그래요? 지금 제 리버도 잡으시더니. 아, 화면에 안 나갔어요. 이게, 네. 예, 말로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요. 갑자기 우리 주영이가 갑자기 점수가 올라가더라고. 예, 갑자기 점수 좀 올려야 되니까. 팀킬하고 있었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환중 씨 뮤탈리스트 에너지가 하나 없네? 굉장히 태연하게 잡으시더라고요. 야! 아. 진짜 막. 너무 티나게 잡는 거 아니야? 티가 안 나기는 티가 팍팍 나는데. 야, 그런 사이에 저는 2등까지 올라왔고요. 야, 갈수록 넥서스 부시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아, 유저분들도 지금 팀킬을 해주고 계신데. 아, 죄송합니다. 저 앞으로 안 할게요. 야, 아콘 영웅이에요. 아콘이 진짜 점수 많이 줘요. 많이 줘. 아콘 영웅. 야, 아콘 영웅 잡았고요. 제가 잡았고요. 바로 1등으로. 야, 저는 팀에 도움이 되는 EMP를 쓰겠습니다. 와우. 어, 아, 이. 또 영웅을 뽑으신 것 같아요. 이 유닛에도 EMP 쏘면은 달지 않나요? 빵으로 되죠. 빵으로 되죠. 그쵸. 야, 좋아요. 리버에도 EMP. 고, 고. 가죠. 리버도 EMP 감사합니다. 쐈어요. 감사합니다. 리버 내 거. 리버 내 거. 리버 내 거. 오. 고, 이레니에이트까지. 야, 이거 배슬 좋은데요. 아, 제가 잡았어요. 네, 제 배슬 좀. 제 배슬 좀 터뜨려주시고요. 팀플이 예.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제 패스 좀 야, 주영 씨가 욕심 없는 플레이를 해주시니까 팀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야, 저 벌써 마인까지 활용해서. 그렇지만 네, 많이 올려주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점수가 너무 밑에 있네요. 이쪽이시네요. 아, 니들이 패스를 한번 뽑아. 아, 니들이래. 아, 환중 씨. 아, 굉장히. 예, 아, 환중 형 죄송하고요. 야, 병세야. 안 말이야. 패스를 한번 뽑아봐. 오늘 주영이 형 믿고 왔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럼 저도 아, 열심히 해야죠. 실망스러운데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또 뭐 제가 뭐 근데 이거는 예, 점수를 올려서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점수를 올려서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넥서스를 부시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근데 점수를, 그 얘기를 선녀분들이 예. 계속 하셨는데 주영 씨가 뭐라고 하셨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저는 지금 꼴등은 아니잖아요. 아이, 왜 이래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아직 우리 주영 씨.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멋진 모습 많이 남아있어요. 네, 근데 꼴등이랑 점수 차이 별로 안 나는 건 아시죠? 가라, 마링메디 가자. 와, 가자, 가자, 가자. 꼴등하면 안 돼. 아, 꼴등하면 이거 살지 못하겠는데? 야, 그래도 1, 2등은 정말 돋보이는 것 같아요. 어, 와, 어, 피가. 이거 뭐야, 뭐야, 뭐야. 90% 당했다, 90%. 와우. 오늘 90% 감소를 쓰시는 예. 유저분이 많네요. 이거 진짜 와. 와, 90% 감소 굉장히 활용을 잘 해주시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주영아, 너도 해봐. 아니, 90% 감소는 영웅 뽑지 말고 90% 네. 감소로 해요. 점수가 많을 때 많으신 분이 좀 해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영웅이 나오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많이 힘들죠? 그렇죠, 많이 힘들어요. 야, 리버 잡아라, 리버. 아콘. 아콘. 간다. 드라군이. 드라군이. 내 집이 돼주니까. 그렇죠. 오, 히드라가 영웅이었어요. 아, 굉장히 세네요, 영웅이. 아, 영웅이 세요, 진짜. 고고고. 가자, 가자, 가자. 아칸 맷집으로 나갑니다. 야, 주영씨 지금 밑에서 두 번째를 탈출하나요? 영웅 네. 아콘과 함께. 아콘 너무 멋있다. 아콘 가자, 아콘 오. 가자. 아콘 잘생겼다. 잘생겼다. 야. 근데 아콘이 남자예요. 야, 아콘, 아콘, 모르셔. 아콘. 아, 네. 아콘의 성공. 어, 올라갔다. 아, 내려갔네. 어? 아, 이거 니볼 잡아야 돼, 탱크 잡아야 돼. 막. 탱크에 붙어서 리버를 잡는 거죠. 내가 그런 게 정답입니다. 일단 탱크 빨리 제거하고. 저, 아, 저 이거 아, 뒤에서 5등이, 아, 뒤에서 2등 이거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90% 감소할게. 90% 감소, 오케이. 잡아. 오케이. 주영아, 잡아. 오케이. 아, 좋아요. 야, 이런 팀플레이. 감사합니다. 아, 안녕. 야, 아주 멋져요. 내가 주영 씨를 위해서 했는데. 야, 근데 뭐 왜 야, 하필 마린 메딕이냐? 그러니까요. 아, 흥났는데. 아콘이 아, 체력이 없어요. 아, 아콘 체력이 아콘, 없는데. 아콘, 아, 제가 잘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언덕 위에 갇혔고요. 아콘 일로 오나요? 리버로. 아콘, 아, 잡았습니다. 야, 오! 점수 당했어요. 1등 아. 바뀌었어요, 조병대 선수로. 야, 조병대 선수. 멋있다. 멋있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야, 유저분들 중에 지금 1등 하는 건 처음이에요. 어우, 뿌듯한데요? 굉장히 진짜 허약한 게임 어떻게 해서 중에 예, 사람은 선수가. 또 겸손해야 된다는 90% 말이 90% 감소 가나요? 맞나요. 조병세 선수는 그러니까 다른 게스트들은 다 자기 요즘에 잘한다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조병세 선수는 자기 진짜 요즘에 못한다고 그랬는데 소리 없이 1등. 야, 원래 멋집니다, 그런 게 선수. 그런 게 멋있는 거죠? 그게 멋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서 은근슬쩍 멋있다고 강조를 하시는데요? 아, 근데 진짜 주영 씨 뭐 하고 계시나요? 아, 저 지금 리버 뽑아서 네. 예, 우리 조병세 선수가 또 활동을 잘할 수 있게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어. 지금 제가 맡고 있습니다. 참 말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리버로 뒤에서 이렇게 조병세 선수, 우리 환중 씨가 열심히 잘 싸울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데 어우, 영웅. 왜 모르실까요? 야, 티나게 하세요, 서포트는. 티나게 해야 돼요. 리버. 야, 이러면서 지금 5만 점을 향해 달려가는 제가 있습니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내가 벌써 5만 점이야? 나오면 천하 통일될 거야. 아, 벌써 5만 점이야? 벌써? 네, 아우, 근데 환중 씨는 정말 무슨 요즘에 천재예요. 진영 바쁘게 잘하죠. 내포 잘하죠. 와. 못하는 요즘 앱이 없어요, 원래. 어, 뭐야, 이거 주영이잖아. 네, 밑에서. 네. 그렇죠, 밑에 저였고요. 리버가, 그렇죠? 리버가 인스네어를 맞으니까 굉장히 느리네요. 느린데, 더 느려졌어요, 이거. 원래 리버는 그런 아이예요. 놀라지 마세요. 게으른 아이군요. 게으르진 않아요. 열심히 쏘잖아요. 달리기가 조금 느린 아이일 뿐이에요. 저게 조금 느리나요? 아, 1등 탈취할 것 같아. 지금 1등. 1등은 지금 환중 씨고요. 형인데요. 야, 리버 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요? 5만 점, 5만 점. 네, 5만 점인데 이 못. 야, 조명 선수 5만 점, 5만 점이면 야, 우리 배틀도 배틀, 좋고. 자, 뭐가 나올까요? 배틀. 예, 지금 EMP를 쏜 상황이기 때문에 야, 아마 토포를 쏘게 된다면 조병세 선수 너무 급했어요. 같이 나왔어요. 같이 뽑았어. 야, 어, 아, 90%. 어,
90% 감소당했는데요, 우리? 우리가 90%는 당했지만 야마토포는 쏠 수 있어, 네가 앞장서! 아, 제가 앞장서다. 아, 그러면은 제가 그 야마토포를 쓴 다음에 제가 그 배틀크루저를 제가 조병재 선수가 앞장서세요! 제가 두 마리... 아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제 드래곤으로 앞장 세워놓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안 돼! 스톰은 안 돼! 스톰은 안 돼! 야! 어머. 오, 이거 위기인데요? 어, 반대쪽. 90% 아니, 감소해야겠는데? 야, 우리 90% 나 커세오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나 커세오 좀 어떻게 해봐? 배틀한테는 스톰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배틀한테 90% 감소를 한 다음에 스톰이 좋은데 90% 오! 감소를 지금 못 해주고 있죠? 그쵸? 다크! 다크하코! 와, 유저분 점수가! 와우! 우와, 와, 안 돼, 안 돼, 안 돼! 바로... 어떡하죠? 어떻게 빨리 병력 뽑아봐, 빨리! 어떻게! 아콘 영웅까지 있어서, 아, 캐리건도 있어요. 야, 90% 감소해야 돼, 우리. 아, 이거 90% 감소해야 되는데, 누구 없나요? 오! 오! 아, 그래도 우리가, 오! 두 명 다! 오! 와! 배틀 진짜 어떡해! 오, 왜 이렇게. 90% 감소했어! 오케이! 잡아! 90% 감소 좋고요. 잡아. 빨리 잡아. 오, 빨리 잡아야 돼. 잡는 사람 임자. 어, 지금, 깨지겠는데요? 깨지겠다. 어떡해. 진짜? 큰일인데요? 유저분들 넥서스는 그만 때리고 드래곤 때려주세요. 드래곤 좋습니다. 저희한테 노래하고 싶으시죠? 조금만 더. 저도 배틀 나왔고요. 넥서스를 굉장히 사랑하시나 봐요. 안돼. 안돼. 이제 배틀 나와서 나도 한번 쏴볼까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3대3 넥프는요, 유저분들이 이기셨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오늘 이게 승률이 좋지가 않은데요. 잘했는데, 나. 아, 근데 조병세 선수, 예. 두 번째 게임 지고 세 번째 게임 지니까 기분이 좀 그렇겠어요. 굉장히 다운되네요, 이게. 아, 그래도 조현세 선수가 요즘엔 못한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저희가 좀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유저분들이 너무 잘해주시는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90% 감소를 너무 활용을 잘해주셨어요. 아, 진짜. 저희도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그냥 지네요. 아, 이렇게 90% 감소를 잘하시는 분들이 오셨는지는 몰랐어요. 아, 조병세 선수 진짜 뭐 프로리그 질 때처럼 너무 암울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 아, 괜찮습니다. 아직 울지 마세요. 휴지 있어요, 휴지. 아직 경기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요. 그쵸? 우선 여기는 1부예요. 1부인데. 그렇죠. 자, 여러분들 신혜와 밤새끼새점 SCS 1부 마무리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라고 할 줄 알았죠. 2부요. 2부 있잖아요. 2부도요. 조병세 선수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게임들 플레이가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꼭 해야 할 일은